5초 뒤에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셋 타임아웃 되겠어. 타임아웃 5초 뒤에 클리어 인터벌 하면 되겠죠? 클리어 인터벌 해서 아니네요. 인터벌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주고 그리고 5초. 문제는 이제 얘를 이만큼이죠. 얘를 여기 딱 넣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넣어주려면 커스텀 FN이라고 할까요? FN 한 다음에 싱크에다가 FN을 보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바닥 이 FN을 우리가 멈추게끔 이렇게 5초 뒤에 멈추게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있냐니까 이 어떤 경우는 이 헬로우라고 하는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고, 어떤 경우는 이 FN이라고 하는 이 펑션 자체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경우에 이걸 이 데이터가 이 녀석이고, 어떤 경우에 이 데이터가 이 녀석인지 구분을 할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입이라는 걸 하나 넣어주자는 겁니다. 그냥 FM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타입을 주고, 만약에 타입이 이게 제로라고 한다면은, 그죠? 그럴 경우에 이때는 데이터가 뭐냐니까 FN이란 말이죠. 그래서 const 토크백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담자는 거죠. 그러면 보낼 때, FN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0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규멘트를 또 추가해서 보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if 타입이 1이라고 하면은, 1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 console log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hello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1을 추가해서 같이 보내는 거죠. 그리고 멈추는 거는 타입을 3, 2를 지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if 그래서 time equal 2. 어쩌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너무나 원시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보다 좀 깔끔하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적죠. 로직을 보자는 거니까. 타입이 2일 때는 이렇게 타임아웃해서 요 바든가 요 녀석이 토크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토크백 5초 뒤에 정리하는 걸 하자. 이 녀석은 서브스크라이브죠? 서브스크라이브로 역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unsubscribe 하나 unsubscribe 해서 싱크 해서 싱크에다 2만 딱 던져주면 되는 거죠. 데이터는 필요 없죠. 2만 던져주면은 요만 그러니까 데이터 아규먼트 is not necessary. 이두 경우에는 데이터가 날아가겠죠. 1이거나 타입 1이거나 0일 경우에는 데이터가 날아가서 그것이 즉 이거는 펑션인 경우가 되는 거죠. 펑션이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밸류가 날아가는 거.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입니다. 이때는 without 데이터가 되죠.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뭐 동작이 가겠죠. 세상에서 한번 돌려볼까요? Hello, hello, hello. 잘 날아오는데 5초 뒤에 이게 딱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춘단 말이죠. 그죠? 여기에 동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동작 안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